우생순이잖아, 우생순. 예, 예. 우생순, 예, 우리 영화, 예. 제가 댄서 어머니가 예. 배구 선수 출신이세요. 오, 약간 미녀. 엄마가 이렇게 때린대요. 아, 등짝 딱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네, 등짝 때리고 그러면 막 부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맞으면 아플까요? 맞아요. 밤 새고 놀다 느끼 온 거 진짜 근데 방송 중에 맞으라고요? 자, 일단 아니 방송에 공을 때릴 때 스파이크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번에 제스가 한 90 정도 90km가 나온다고? 차도 아니고 자, 이준 씨 늦게 들어옵니다. 아, 등이요? 띵동 등 때려요? 등 풀펑 띵동 띵동 엄마 어머, 진짜 잘 부탁해 같아 나 왔어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머리 는 게 뭐야? 머리 는 게 뭐야? 아니 방송 중에 이렇게 말 방송 중에 이렇게 말 예. 아니, 감사합니다. 야, 애들까지. 머리는 이게 뭐야? 아니, 그런데 그 카라의 한승현 씨하고 네. 우리 김연경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아, 정말요? 뭐나. 그거 일어나서 같이 친구야 반갑다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아니, 근데 승현이 형도 오늘 힐을 신고 와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아, 친구인데, 동갑 내기 친구인데. 예. 네? 승현아, 반가워. 근데 제가 사실은 학교를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네. 제가 제 친구가 87이에요. 언니네, 언니네. 다행이에요. 이런 거 좀 예민하고 보이네. 언니, 죄송해요. 그래요.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동생. 차라리 언니인 게 나아요. 아무튼 존댓말 해요. 네. 재밌으시다. 1년 만에 컴백이죠? 네. 예, 돌아보니까 어떤가요?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방송국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요. 동희 오빠 잘 부탁해요. 예. 동희 또 동물농장 같이. 예, 동물농장. 한승현 씨가 동물농장 MC 되면서 뭐 구하라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해줘요? 뭐 동엽이 오빠 얘기는 안 해요? 뭐 동엽 해요. 했어요. 해요? 네. 얘기했구만, 얘기했어. 뭐라고요? 되게 야한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돌들까지. 아이고. 안에서 지금 봐가지고 밖에서 봤어요. 혹시 구하라 씨 김기덕 감독님 알아요? 네, 알아요. 오, 알아요. 상냥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 아이고. 아니, 김기덕 감독님 원래 카라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요. 또 제 영화 사마리아하고 영화는 영화들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영화다. 근데 제가 영화가 많으니까 나머지도 다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아마 제 팬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앞으로 카라 팬 하겠습니다. 김기덕 감독님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우리 조민수 배우님께서 계속 부끄러워하시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네. 예쁜 여성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어때요, 조민수 씨? 제가 잘 본 건가요? 터졌어요. 아유,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요. 저보다 어른이신데. 아, 그 느낌이 맞았어요. 제가 더 어려 보인다는 말도 많아요, 주변에. 부모님이자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조민수 씨가 이정진 씨 엄마로 나오는데 그게 엄마로 나올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예? 두 분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 네. 제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봐도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러고 싶은가 봐요. 본인이 어려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평소에도 뭐 엄마 엄마라고? 주로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신경질을 그렇게 내도 안 받아들여주는 거 보면 어리고 싶은가 봐요. 아니 아까 제가 정진 씨 오셨길래 제가 손잡고 오빠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 엄마 기다렸다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거는 너가 싫어서 그래.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럼. 아니 근데 김기덕 감독님. 예. 뭐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두 분을 어떻게 이렇게 모자 관계로 또 캐스팅을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제 잘못 같은데요.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돌이킬 순 없고. 어쨌든 지금 영화 안에서는 엄마하고 아들처럼
보여요. 네, 제가 그렇게 잘 연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약간의 그 김기덕 감독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